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그 상대방이 게임방을 하는 놈들이라서 이 야자법원 리정광이 하마터면 큰 코다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리정광이 이 리정광인게가 이 놈들이 대가리 수도 많고 산탄총도 많자 재빨리 뒤엉켜서 싸우는 전술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1대1 주먹 싸움에서 그 미래를 꺾고 납치하여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가 끝이가 아니라 이 시작에 불과한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그 리정광 일당이 차량 뒤로 수십 대의 차량들이 쫓아왔는데, 글쎄 그 중에 두 대의 차량들은 글쎄 차량 꼭대기에다 경찰차의 경보등을 쳐 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대놓고 위위위 빵빵 하고 경보음을 내면서 이 추격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러다 앞에서 도망을 가던 리정광 일당들도 이 진심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이 시내 한복판에서 경찰차들에서 쓰는 경보등과 경보음이란 이런 거 이게 어디 막 쓸 수 있는 거랍니까? 이제껏 종일TV 이야기에서 이런 거 쓰는 놈을 봤었나요? 하지만 말입니다.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네, 이 뒤에서 쫓아오던 니엘레라는 놈이 글쎄 경보등의 경보음은 둘째치고 경찰들이 확성기까지 트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살겠다고 죽어라 도망가는 우리 어린 생쥐 같은 리정광이 넌 뭐 전설이 주먹이라며? 그럼 뭐 도망가지 말고 이 곁에 차 세워라. 우리 다시 한 붙어보자고 이놈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차를 세우면 이 내리기도 전에 산탄총을 팡팡팡팡팡 날려서 그냥 개죽음이겠는데, 이 액셀을 더더욱 꽉 밟자 이 뒤에서는 없죠. 속도를 더 내? 지금 속도를 더 내고 있는 건 이거더라? 너희들 설마 살아서 이거 칭다오시를 벗어날 거라는 이 쓸데없는 기대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에? 계속 거다 이거더라! 그러자 리정광이 얘기하는데, 저 뒤에 니엘이라는 놈이랑 경찰들 사이와의 관계 이 보통 관계가 아니구나 하고요. 그렇다면 이놈들이 이미 경찰 측에 얘기를 다 해놔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안 먹힐 테고, 또한 칭다오시를 떠나는 고속도로에도 경찰들이 싹 다 막고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이 현지인들이 실세가 아니겠습니까? 그 니엘이가 만약 전성기 때 리정광이 하얼빈에 한번 와보라고 하세요. 이 그냥 더더욱 무시했었겠는데, 그러면 말이 이 리정광 일당은 어떡할까요? 계속해서 밟아라. 멈추지 말고 이곳 시내 안에서 뺑뺑이로 돌아. 그 내가 사람을 찾을 때까지 말이다. 이 차량 안에 위성 전화로 이 띠띠띠띠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왜 따이거 내 리정광입니다. 정광은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자다이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칭다오시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 시내 안에서 쪼기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예? 어디라고요? 칭다오시요? 네, 나중에 97년도, 98년도에 자다이 인맥이 전국구가 되지만 이 92년도에는 아직 이 발전하는 단계인걸요. 칭다오시에는 인맥이 아니라 이 자다이가 가보지도 못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어이 그 싸움질을 겁나게 잘한다던 리정광이 그때 도망을 왜 가는데? 요 앞에 세우고 나랑 따잔 쌈바이 회허라고 한 제대로 붙어보자 이놈아. 뒤에서 니엘이라는 놈이 확성기로 도발을 해오는 소리는 이 다 훤히 들려왔다고 하는데, 그러자 자다이는 그놈 그거 현지에서 꽤 하는 놈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일합시다. 제가 베이징의 경찰 계통에 연락을 해서 그 칭다오의 경찰들 보고 도와달라고 할게. 그놈들 그거 아무리 봐도 이 경찰 간부들이 나서야 될 것 같네. 그렇게 툭 끊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리정광은 지금 이 쭉 뺑뺑이를 칠 형편도 못 되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저번 회에서 이놈들이 호텔 안에서 싸울 때 리정광 측의 놈들도 칼에 맞았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한쪽으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이 대체 얼마나 더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처치를 하지 않으면 이 부하 놈들이 먼저 죽어나가겠는데, 어떻게 되었지? 나 이거 조금 대체 어떻게 되었지? 그러면 이때 자다이 측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정광과 전화를 끊자마자 자다이는 짱모라는 놈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 왜 뭐고 내 자다입니다.
저 지금 엄청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칭다오시 경찰 계통에 아는 인맥이 있습니까? 이 짱모라는 놈은 92년도에 베이징시 경찰국의 부국장이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칭다오시라 그 나라 경찰학교도 함께 나온 동창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짜다이가 얘기하는데 지금 너무 위급한 일이다 보니 빨리 먼저 좀 진행해 주세요. 네라고 지금 이 칭다오시내 안에서 내 아우들이라 추격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이 빨리 그쪽에 경찰을 보고 보호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자 저쪽에서는 그래요? 그 칭다오시 그거 치안관리가 아주 엉망이구만. 그래 알겠습니다. 딸거 이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뭐한 그가 깜패군다 놈들 갖고. 그렇게 이 짱모라는 놈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다시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야 동창아 여기서 짱모가 전화한 놈은 라오팡이라고 그 칭다오시 경찰국에서 부국장을 하는 놈이었다고 하는데 그 너희들 칭다오시에 네라고 있니? 걔가 지금 차량 수십 대를 거느리고 내랑 친한 형님이 아우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싫어가 아니 이 시퍼러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수십 대 차량들이 추격전이라 이거 가능한 일이야. 그러자 그 러팡이란 놈도 답답해하는데 너 여기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알았다. 내 지금 당장 전화해서 반서를 해줄게. 그렇게 러팡이란 놈이 사무실에서 띠띠띠띠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레니 내 시경찰국의 러팡이다. 그러자 저쪽에서는 예 방금 근데 저 지금 바쁜데 이 나중에 다시 통화하면 안 될까요? 그러자 아니야 내가 바로 너희 그 바쁜 일 때문에 전화를 한 게다. 내 베이징시 경찰국에 부국장을 하는 동창놈이 하나 있거든. 근데 얘 금방 전화가 왔더라고. 바로 네가 지금 쫓고 있는 그놈 때문에 말이다. 어떻게 무슨 뜻인지 눈치챘니? 이래라 닐레야 걔네 차량 안에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놈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 놔주라. 에이 걔네 보고 치료를 좀 받게 하고 몇 시간이 여유를 준 다음에 다시 얘기해도 되지 않냐. 그러자 닐레는 오호 걔네가 러팡 거를 찾으셨네요. 그러자 러팡이 그래. 내 동창의 아우들이라잖아. 그럼 내 아우들도 아니야? 그러니 내 멘트를 봐서라도 이쯤 해라. 하지만 닐레는 안 됩니다. 그래 안 돼 안 돼? 이 러팡이 휘둥그레해지는데 아니 경찰 부국장이 지금 깡패놈한테 고만해라고 하는데 안 돼? 닐레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게? 내다 내 너가 밥 빌어먹고 있는 이거 칭다오시 경찰국의 부국장 러팡이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닐레가 얘기하는데 너 부국장이 아니다. 그 넘버원 국장 차이국장이 전화와도 오늘 멘트 없다. 알아들었니? 내는 저것들을 오늘 무조건 잡아서 싹 다 죽여버려야겠으니 나중에 뒤처리나 할 준비나 해라. 여러분 이제껏 종일TV에서 이렇게도 경찰국장과 하느냐 하는 깡패놈을 봤었습니까? 그 쪼에나니 아무리 날아다니고 빼기 싫다고 해도 항상 경찰들 앞에서는요 고양이 앞에 쥐였었는데 이 닐레라는 놈은 이제껏 모든 주인공들 중에서 제일 깡이 있고 이 배짱이 있는 오만한 놈인데 다들 엑셀 콱콱 밟아라. 오늘 누가 감히 내 앞을 가로막을 수 있나 한 보자. 이어 투 띠띠띠 그제야 닐레가 전화를 확 끊는데 그럼 이 러팡은 어떡할까요? 곧바로 짜다이한테 전화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려니 이 쪽팔리지. 맞다. 이 부랴부랴 다시 소화기를 들어서 어디론가 띠띠띠띠 했었다고 합니다. 예, 차이국장님 내 러팡입니다. 이놈이 전화를 건 거는 칭다오시 경찰국 넘버원 국장 차이정룽이었다고 하는데 국장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 그 닐레 그놈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놈 그거 이 내 말 아주 개방귀인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시의 이 깡패놈들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놈이 얘기하기를 이 우리 차이 국장님이 전화를 해도 멘즈가 없다고 하던데 네, 이 러팡이란 놈은 지금 찌짱파 즉 격장법을 쓰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 차이정룽을 욱하게 만들어서 니레를 한 먹이려고 했다는데